여러분, 이제 한번더 다림의 새로운 기술 혁신, 지난번 특허 기술 여러 가지 중에 또한 가지를 실제로 실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온라인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비대면 수업이 이제는 대면 비대면이 같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많이 아시는 그줌 화면을 왼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 원격 텔레 프레젠테이션 단어는 이제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되어진 단어는 아니었고, 다림에서 새로 만든 단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지금 다 쓰고 있는, 줌에서 또 웹엑스에서 행아웃에서 다 쓰고 있는 그 원격 수업과 텔레 프레젠테이션의 차별화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교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포인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쪽을 가게 되면 그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교실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보였다가 또 파워포인트가 보였다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 위에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듯이 이런 강의실에서 약간 뒤에 그린 하나 놨습니다.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것을 이 줌하고 같이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줌이 여기 있다고 보면은, 원격지 학생들이 본다. 그러니까 텔레 프레젠테이션이고, 학생은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교실 밖에 있는 학생들도 수업이 된다. 여기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에 반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이제 다음 장 이렇게 넘기면은, 이 포인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인터로 교실에서 지금 제가 있는 것과 같은 화면이 원격 교실에도 가고, 줌 화면으로 여기 교실 학생들, 또줌 화면으로 멀리 있는 학생이 보이는 것을 스마트 텔레 프레젠테이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다음 장을 눌러보면은, 이 파워포인트에서 선생님이 뒤에서 그린으로 하면 저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실에 그 칠판이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칠판 수업을 하는 방식을 한번 여기서 선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펜을, 칠판이 이제 저기 펜이 이제 하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쪽으로 옮겨 가보겠습니다. 이 칠판 쪽으로 옮겨가면, 저는 지금 이제 여기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긴 칠판이죠. 칠판에서 이렇게 쓸 때, 저는 이 스마트 교실을 교실에서, 여기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방식으로 가리키면 그 화면에 여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화면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화면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그리는 이 스마트 교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전자칠판이면 자동으로 되는데, 이제 이렇게 포인터를 제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칠판을 크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화면이, 이렇게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고, 또 이제 이쪽에 와서 화면들을 그리는 식으로 좀 다양하게, 지금 장면 전환을 조금 빨리 시켰는데,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제 M스튜디오 방식을, I스튜디오 300이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400을 쓰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화면이 나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과 칠판을 쓰다가 다시 그 포인터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에 가서 다시 그 자료가 아까처럼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 장, 이렇게 포인터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슬라이드를 바꿔가게 되면,
소위 그동안의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그린이 있으면 버츄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양방향 네트워크로 가는 뭐 웹엑스다 혹은 행아웃이다 줌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교실에 가고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원격지 교실, 이쪽 교실 학생들을 보고 이쪽 교실에서는 저쪽 교실 학생을 보는 다 이제는 이해가 줌을 써보셨기 때문에 이제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은 한 선생님이 여러 곳과도 할수 있게 될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림의 새 기술. 이 녹화 강의, 그동안 뭐 교실 수업 녹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텔레 강의 프레젠테이션 방식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교실에 듣는 것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다르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이 교실에서도 또 이렇게 그 방송실에서도 학교에 방송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다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 방식을 새로운 강의에 새로운 툴로 원격지와 연결되는 대면 비대면 정대면 이제 학생들이 그 줌으로 나오기엔 정대면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강의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 강의의 시대는 이제 5G 시대와 더불어서 또 다리미 아이 스튜디오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더 멋진 강의를 통해서 더 멋진 세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는 원격 교실 시대 시스템 방송실에서도 또 강의실에서도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LMS 어머니 학교 서버를 통해서 전 세계가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내용 여러분에게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